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3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골든크로스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수치상으로는 환영하고 좋아할 것 같지만 면밀하게 이 상황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렇진 않아요. 1. 아직 선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두 달 이상 남아 있어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천하는 3일이면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계속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의원들의 동일한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잘해서 올라간 거냐? 아니다. 상대인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졌고 윤석열 후보의 자질론에 여러 가지 회의가 생겼다. 그래서 생겨난 문제라서 이거는 스스로 이 무너진 걸 다시 추스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로부터 빠진 지지율이 그러면 우리한테 왔냐? 그게 아니라 중도로 나가 있거나 아니면 그 그냥 무응답으로 빠져 있다. 엉뚱하게 안철수 후보가 자다가 떡 하나 주워들인 상황이 돼버려서 오히려 거기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까지 갔다. 이 얘기는 후보 단일화로 이렇게 몰려가게 되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면 우리는 막판에 손도 써보지 못하고 다시 역전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 첫 번째, 두 번째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뭐 수치상으로 조금 뒤집혔다고 그래가지고 좋아하고 했다가는 국민들께서 오만한 정치 세력, 오만한 정치인한테는 귀신같이 응징을 하세요. 저희는 그런 경우에 다시 빠져들 생각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12월 달에 그 상당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안이했었다 하는 반성, 그리고 너무 국민들을 정말 무서워하고 우리 국민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신데 이런 것들은 좀 못 보고 계시겠지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과 대응이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성하고 앞으로 노력해야 될 단적인 예라고 생각하고 더욱 반성하고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이재명 후보자는 정말 이제 그 지지율의 덫에 딱 잡혀있는데 자력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지지율이라고 봐요. 윤석열 후보자가 지지율 50% 훨씬 넘다가 이게 빠진 것은 그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벌써 다 된 듯이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런 것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든 변수가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괜찮아진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후보 교체론이 많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지자들이 지금 막 짜증이 나서 손을 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지지율 저하의 한 원인인데 이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다시 그 지지를 하게 돼 있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투표에는 분명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약간 심리적인 현상의 수준이고 이 지지율 저하 현상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곧바로 복원되는 그런 지지율이라고 봐요. 짧게 한마디만 하면 공정과 정의가 윤석열 후보가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인데 이거 무너졌다고 봐요. 김건희 배우자의 여러 가지 허위 학력이나 수상 경력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뭐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네 이렇게 돼버린 것 같고요. 이 정의라는 것을 크게 내세워서 조국 장관과의 정의 전쟁을 벌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야 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한 것도 지금 미안하다 사과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 후보는 무엇을 위해서 총장을 했고 소위 정의를 무슨 정의를 지켰는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도 그렇고 그 저 중도층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우리가 왜 지지를 하지? 우리가 뭐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하는 거지라는 것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 교체하자 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추락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거고 1월이 되면 더 저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짧게 한다더니 대하 소설 씁니다.